여기는 둘째 아이의 방입니다. 둘째 아이가 퍼즐을 사왔습니다. 500피스. 이거를 한 어제 완성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뭉개기는 아까우니까 우선 증거물로 좀 남겨봅니다. 한 6시간 걸려서 완성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점심은 남편을 위한 점심 스테이크와 리소또 그리고 호박 구워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이트 부터를 위에다 올려주면 되고요. 크로이트 부터를 여기 올려주면 완성. 첫째 딸이 만들어 놓은 거 구슬로 체리 이건 뭐야? 레몬? 초점에 맞다 레몬 딸기 맛있게 이러고 놀았네. 오늘은 처음으로 아침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의 아침 루틴을 좀 바꿔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모닝페이퍼 쓰고 성경책 읽고 아침 식사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9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아직 이제 겨우 일어나서 아침 먹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벌써 그일다 마치고 이렇게 여유롭게 맑은 날씨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산책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새롭게 바뀐 제 일과가 계속 유지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이슬 맺힌 이 초원들 하며 따사로운 햇살.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만으로 52세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너무 나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다 키우고 그리고 잠깐 일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가정주부로 100% 가정주부로 살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됐고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는 제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걸 깨닫다니 참 어리석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첫째 날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시작하자고 마음먹은 게 첫째 날이어서 지금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오늘을 계기로 매일매일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모닝 다이어리를 쓰고 좀 계획적인 삶 그리고 좀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동안 또 계속 그런 생각은 해왔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네요. 게을러서요. 계속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냥 대충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안에 뭐 특별한 꿈이 없어서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꿈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삶이 좀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에도 게으르지 말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도 좀 무시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이 게으름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요. 깨닫게 된게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란 걸 이제 겨우 깨달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자신이 좀 기특하기도 합니다. 이제 52살 되어서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동안 좀 너무 느슨하게 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뭔가를 하면은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약간 걱정도 되지만요.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 3년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게는 아주 큰 성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영상을 찍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늘 올렸네요. 3년 동안이요. 이걸 보면서 아, 나도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구나 하는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게 되면 또 지킬 확률이 높아지니까 열심히 한번 아침형 인간이 조금 되어보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해봅니다. 뭐 8시에 일어나는 게 아침형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도 유튜브 보느라고 1시간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9시 반이나 10시 돼서 일어나던 생활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샤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남편 점심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하고 또 밥 차려주고 나면은 같이 밥은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을 늦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또 그저끓이다가 또 1시 넘어서 점심 먹게 되고 점심 먹은 후에 또 휴식을 취한답시고 잠깐 또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벌써 오후 3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쯤에서 청소나 뭐 시장 보러 간다거나 뭐 간단한 일들을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하루를 보냈던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주부의 삶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그렇게 제게 뭐라고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너는 잘하고 있다. 네가 할 일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더 게을러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열심히 삶을 살아봐야겠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또 사흘이 되고 여기 예쁜 꽃이 있네요. 어디 갔니? 초점 잡혀라. 아 여기 있네. 아침에 피어있는 예쁜 꽃 한번 보고 근데 아침에 정말 산책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파란 하늘 그리고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무엇보다도 상쾌한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걷고 집에 가봐야 10시가 되니까 보통의 저라면은 이제 겨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지금까지 그 7시 반에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이게 뭔가 성취욕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모닝페이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우연히 보게 돼갖고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벌써 1년 전에 보니까 유행을 했더라고요. 유행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그거를 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모닝 다이어리 또는 모닝 페이퍼 쓰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 한 4시,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한테는 이 8시, 7시 반, 8시라는 시간이 빠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아, 너 문이 참 특이하네. 오. 특별한 무늬를 갖고 있는 흰 소네요. 처음 보네, 이런. 너 약간 황소계 알비뇨인가? 예쁘다, 응? 아침에 계획했던 김치 담그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김치, 배추 네 포기로 김치 담그기 우선 절여놓기. 오전에 해놓고 오후에 양념 무쳐서 김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10시 32분 하 조금 휴식을 취하고 점심 이제 오후에 김치 담깁니다. 이 김치에 고기, 배, 중국 배 조금 넣고요. 그리고 한밥을 샀는데 너무 오래 안 먹어갖고 이게 홍시가 되어버렸네. 홍시 하나 넣었습니다. 홍시 단맛을 내기 위해서 홍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좀 넣고 밥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데, 이게 간알이 액젓 조금 더 몇 번 해갖고 이렇게 버티지 이렇게 찍어놔야 돼. 하는 김에 찍어놔야 돼. 찍을 게 없는데. 얘기 다 나누고 먹은 거. 그러면 우선은 저장 용량이 얼마나 돼요? 용량은 되게 커요. 오늘 점심 메뉴는 밥이랑 파프리카 그리고 간장 소스에 구운 닭가슴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김치, 새로 담근 김치, 그리고 가지 볶음.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도 계획대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 사흘째.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몸이 근육통이 든 것처럼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를 꽉 차게 보내다 보니까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근육통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하기로는 이제 하루를 아주 보람차게 보내고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잘줄 알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잠을 잘못 잤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잘못 잤네요.
아마도 조금은 흥분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은 좀잘 자기를 잘잘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처음에 약간 고민했는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아침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또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한 3, 40분 다이어리 쓰고 아침 먹고 그리고 성경책 읽고 산책을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뭐 우산 쓰고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나왔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지는 않고요. 조금 오고 있는데 우산 쓰고 나오면 되겠네요.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도 매일 나오시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산책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더 상쾌한 걸 느끼니까 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또 작심 3일, 지금 3일째 성공 중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루틴이 나의 모닝 루틴이 되어서 좀더 부지런하게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좀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게 제가 정말 몸친데 둘째 딸이 춤을 너무 잘 추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이 틱톡에서 이게 올리진 않지만 친구가 춤춘 거를 보니까 너무 한번 해줄래? 예뻐 보여서 저도 조금 유연성을 길러 보자 해서 둘째 딸에게 짧은 댄스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움직여지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따라 하니까 되기는 하는데요. 정말 5분도 안 되게 따라 했는데 숨이 활짝 끓이더라고요. 이 저질 체력 어찌 해야 될지.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체력도 올라올 것 같고요. 정말 장점이 많네요. 아침에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이걸 여태까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조금 들지만 뭐늘 그렇듯이 한다는 게 어디예요? 시작 안 하고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좋다는 걸 발견하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